존경하고 전하세요, 전우 여러분. 그리고 정몰전상 유가족과 미망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전우 방송에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우 방송과 전우 여러분들의 파워를 위하여 구독,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썸네일에서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화종 회장 단독 출마 확정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사일에, 이 서로가 뭐, 이렇게 지난번에 8명씩이나 나왔던 이런 출마가 이번에는 한 사람, 이화종 회장 단독 출마로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일단 단독 출마했으니까 뭐, 당선이죠. 그러니까 뭐 일단 축하드리겠습니다. 이화종 회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김부길 선거관리본부 대책과 본부장, 선거관리위원장과 한번 통화를 해봤는데요. 하여튼, 전후방송이 그동안에 너무 이화종 회장을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고 너무 심하게 이렇게 좀 가장 유튜브 중에 심하게 한다. 말 들어보니까 좀 그런 것도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그뭐 유튜브라는 게 어떤 누구 개인 감정이 있거나 무슨 어떤 그 누가 무슨 제가 죄진 일도 없고 제 감정이 있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단지 이제 유튜브라는 거는 조금 이 자극이 있어야 우리 전우들이 많이 보고 또 전우들이 구독도 좋아요도 많이 해주고 전우들의 또 스트레스도 풀어주고 전우들이 하고 싶은 말을 대변해서 좀 해주는 그런 역할이 유튜브가 아닌가. 유튜브는 뭐 정규 이렇게 발행물이라기보다는 약간의 좀 가짜 뉴스까지는 아니라도 오바 뉴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 정도는 잘 이해를 해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김부길 서울 지부장 친구인데 이렇게 많이 섭섭하게 이야기하니까 저도 좀 미안하더라고요. 앞으로 조금 제가 예의를 좀 지키겠습니다. 근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당선돼서 그런 거 아니고, 이제 당선되고 나면 더 일이 크죠. 지금 이제 일단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고, 출마자가 없는 이유를 제가 분석을 해보고, 출마자가 왜 없는가를 지금 여러 가지 좀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대의원 82명, 84명이라 그러더라고요. 김부길 회장이, 저기 선관위원장이 정확하게 84명이라고 저한테 그 정정을 해줬기 때문에 84명이 확실하죠. 84명이 똘똘 뭉쳐서 뭐 이화종 회장 4년 동안, 3년 동안 뭐 계속해서 그 세뇌를 해놨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해서 절대 이길 수가 없다. 아, 뭐질것 뻔하고. 뭐 지부장까지 다 합쳐서 한 뭐, 17명하고 지부장하고 해도, 뭐, 임원들, 부회장, 이사장, 이사들 다 해서, 110명 정도 되겠죠? 20명, 80명, 110명 정도. 그 사람들한테서 뭐, 표를 받을 수가 없다. 그런데, 나가나 마나 뻔한데, 이거 뭐, 괜히 나가서 뭐, 기탁금만, 뭐, 4, 5천만 원씩, 뭐, 3천만 원, 3,500에서 4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하는데, 출마자가 많으면은 좀 기탁금이 줄고, 출마자가 작으면 기탁금이 두 사람만 나오면 한 4천만 원, 세 사람 나오면 한 3,500만 원, 이런 식으로 좀, 쭉 주나 봐요. 전에는 8사람 나오는데도 뭐 3천만 원씩 받았죠. 3,500원씩 받았죠. 근데 이제 그게 한 명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내가 알아보니까 이화종 회장은 14일날, 사퇴를 하면서, 14일 날 바로 등록을 했더라고. 근데, 우리 전우들 얘기는 이화종 회장은 선관위에서 등록을 받아주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뭐 말썽이 많고, 은행에 뭐저 통장 압류가 계속 들어오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회장 자격을 준다는 거는, 뭐 선관위원들도 좀 책임이 있지 않느냐. 만약에 이제 선관위에서 이걸 거부를 하지 않고 등록을 받아준다면은 아마 선관위에도 책임을 물을 것이다 하는 그런 소문이 돌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라고. 친구이기 때문에 뭐 내가 험하게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하여튼 그런 정보가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에 대비해서 잘 판단하시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는 뭐 좀, 출마자가 없는 이유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또 다른 이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있는데 더 깊은 내용은 또 이게 보안상 또 우리 예의상 이야기를 하기가 좀 거북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좀 방송도 좀 품위 있게 해달라니까 좀 품위 있게 저는 원래 품위가 별로 없어요. 그냥 좀 까불까불하는 스타일이라 조금 뭐 품위 지키기가 상당히 어려워 쉽질 않아요. 저는 품위 지키는 게 어려워요. 품위 안 지키는 건 쉬운데 뭐 다들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조금 뭐 제가 말을 험하게 하더라도 제 개인 감정은 없어요. 개인 감정 없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우리 전우들을 대변하는 전우들의 입장에서 내가 전우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 전우들 대변자로서 그 말씀을 드린다 생각하고 하지 내 개인의 뭐 감정에 의해서 한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내 개인 감정이 없어요. 전혀 있을 수가 없어요. 좀 뭐, 섞일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간에, 제가 무슨 뭐, 비난한다 해서, 뭐, 제가 크게 도움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좀 이제는 잘 해보자고 좀 말씀드리기도 쉽고, 끝까지 또 끌어내리자 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지금 두 가지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는 잘 해보자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단서가 있어. 우리 이하정 회장이 그동안에 잘못된 거를 전부 바로잡고 정관이나 이런 것도 다시 원복시키고 그래서 내가 왜 그 전복 84명으로 하고 228명 하러 84명으로 가느냐 하고 나 김부길 선대 선관위원장한테 물으니까 이번 3월 6일 날그 총회에서 그것도 그 일단 논의가 됐대요. 논의가 돼 가지고 처음에 그 84명으로 가느냐 228명으로 추가로 해 가지고 가느냐 하는 걸 총회에서 물었더니 그냥 번거롭고 하니까 84명으로 갑시다 하는 것이 대다수가 해서 찬성을 했다. 그런데 그러면 228명이 84명을 줄은 이유를 우리 전우들이 알기는 뭐 이게 이제 84명을 줄여가지고 다른 고엽제나 이런 데서 배워가지고 한 걸로 알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또 우리 김부길 위원장은 뭐 따까리 소리 싫어한다고 그러는데 따까리는 따까리죠. 그건 따까리 아닌가? 하여튼 선거관리위원장이 공명정대하게 자기는 하겠다. 절대 그 따까리 소리 하지 말아라 하는데 또 나왔네요. 하여튼 뭐 제가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공명정대하게 하고 하겠다는데 지금 그러고 나서 5시 돼서 전화를 해보니까 오늘 오후 5시에 그 마감이 됐거든요. 토요일 오후에. 오늘이 2024년 3월 17일인가요? 3월 가만히 있어 16일. 내일 일요일이 17일이군요. 일요일 17일 16일 토요일 저녁 8시 방송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요. 5시에 내가 전화를 했더니 이렇게 등록한 사람이 이하종 회장 외에는 없다. 그러면서 이제 신신당부를 하더라고. 같이 좀 잘해서 같이 좀 나가게 유튜브에서 좀 도와주고 방송도 좀 잘해주고 좀 해달라는 부탁을 내가 특별히 받았는데 좀뭐 저도 친구가 또 부탁하니까 좀 들어줘야죠. 서로 공과 사가 분명히 이제 친구는 친구고 또 공은 공이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만나면은 우리가 친구 사이지만은 공적으로 만나면은 또 이렇게 언론과 선관위원장 이렇게 이제 사회를 볼때 잘해주고 싶어요. 사실은 잘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잘해주느냐? 이하정 회장이 잘하면 잘해주고 싶고 못하면 못해주는 거예요. 그건 아무리 친구가 부탁을 해도 못하는데 잘한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잘해주면은 지난 과거를 전부 씻을 수 있게끔 모든 거를 당선되자마자 다시 원위치 쉬고 이런 거를 자자자자자자 해가지고 뭐 저기 부정부패도 말이야 전부 다 정리하고 솔직히 이야기하고 말이야 내가 자수해서 광명 잡고 말이야 영창도 들어갈 게 있으면 들어가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확실하게 해준다면 저도 확실하게 밀어드리고 확실하게 같이 가고 싶어요. 자꾸 뭐 분란을 일으키고 시끌시끌하는 거 저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좋게 가고 싶은데 또 한편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뭐 대의원들 지금 혼자 나와가지고 이제는 혼자 나와서 단독 완전 독재 아니야 독재. 단독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까지 완전히 만들어 놓은 거는 일당 독재니까 이건 뭐 공산당이나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어? 이저 어느 지금 이재명이도 못한 일을 지금 이 야종이가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뭐 끌어내리겠다 뭐 이런 사람들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끝까지 끌어내려 또 시끄럽다 또 시끄럽지 않겠냐. 그래서 이하종 회장한테 부탁하는데 당선되면 즉시 모든 걸 해결하세요. 모든 걸 문제를 딱 해결하고 원상복귀하고 좀 잘하겠다는 확실한 것을 말로만 하지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해. 우리 야종 회장 만나면 말이죠. 그 말에 아주 빠져들어요. 아 정말 말도 잘하고 인물도 좋고 포션도 좋고 여러 가지 대단한 매력을 느끼는 사람인데 근데 말하고 행동이 달라.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동은 또 다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이게 좀 내가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들려오는 그 정보, 첩보 이런 것들을 총합해 볼 때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 나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서 내가 좀 그렇게 했던 것이 같아요. 그런데 말과 행동을 같이만 해주신다면은 아무 문제가 없지 않겠냐 싶어요. 그래서 일단 언행일치, 지도자는 언행일치해야 돼. 지도자가 말과 행동이 다르면 지도자로서의 기본적인 리더십이 자기 리더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는 정직해야 되고 또 모범이 돼야지. 잠깐요. 혹시 지금까지 잘못한 게 있더라도 잘못 있으면 그거를 전부 좀 수정해 교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몇 가지 그동안에 못한 얘기를 보니까 우리 전우들이 내가 이 예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예복에 대해서 아니 뭐야 이게 나와 예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예복이 뭐 나는 흰색이라서 가만속으로 해달라 뭐 이거 모양을 보여달라 그러는데 막 내가 몇번 보여드렸어요. 모양을 내가 보여드렸는데 자꾸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은 모양이 이런 거예요. 그거 보면 뭐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요. 제복의 영웅들 베테랑스 인 유니폼 이렇게 돼가지고 위에는 하얀 그 바지는 곤색 바지인데요. 우리는 뭐 위아래 다 곤색을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뜻인데 이 하얀 옷을 입고는 이제 평상에는 못 입죠. 어차피 여기 예복은 뭐 행사 때만 입어야 될것 같은데, 지금 6.25는 이렇게 하얘니까, 우리 월참은 좀 파랗게 곤색을 한다든지, 아래로 까맣게 한다든지, 이건 조금 달랐으면 좋겠고, 이걸 제가 지난번에 가서 다 접수를 하고 왔는데, 지금 각 보훈청에 가서, 각 지역 보훈청이나, 아무 보훈청이나 갔대, 아무 보훈청이나 가서도, 가까운 보훈청 자기가 가기 좋은 보훈청 가서 신청하면 다 신청할 수 있어요. 그거를 내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우리 전화방송 커뮤니티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국가보훈부 시위를 한다고 그래요. 지금 어저께 우리 저 박수천 회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어저께 뭐 저기 집회 신고를 하러 간다고 저녁 6시까지 온다고 그러면 5시 한 50분에 통화를 했는데 뭐 지금 빨리 안 가냐 이거 금방 갔더만 집회 신고를 한 모양이 그래가지고 용산 삼각지 로터리 서울지방보훈청 앞에 거기가 이제 보훈처장이 서울 사무소가 3층에 있어요. 2층에는 이제 그 보훈부장이 그리고 보훈 여기 서울청장이 2층에 있고 뭐 2층에 또
사무실이 있고 1층에 이제 민원 사무실 1층에 가서 이런 제복 신청하면 되시고 거기에다 이제 옛날에 우리 월저 전후 방송에서 집회했던 그어 그러니까 3월 19일 어일 내일 월모월 내일 모레 글패네 글피 오후 2시에 그 국가보훈처 그 삼각지 4호선 6호선이 그 삼각지역은 다 지나가죠. 그 이제 1번 출구 엘리베이터하고 13번 출구 하면 바로 그 나온다고 그래요. 거기서 오후 2시부터 보훈부 장관이 면담을 했는데 말 아주 면담 보훈부 장관은 면담도 안 해주고 다 실무자만 해가지고 말도 제대로 안 돼주고 하니까 보훈부 장관 물러가라 하는 그런 거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그거지만 그다음 20일 날 바로 그다음 날또 이렇게 이제 보훈 어디야 그 안영준 수요일 날 안영준 전후가 3월 20일 날 4월에 3월 20일 날 수요일 날 1시 30분에 전우들의 피해를 토하는 신기 시에 참가하였습니다. 아이가 거기 가서 그날 하였습니다. 하겠다 이런 얘기. 그날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 어찌하여 국가보훈 월남도 참전자의 수익사업을 할수 없는데 9월 16일 보훈처 장관 관인을 찍어 수익사업을 승인을 발행해 주었습니까? 근데 이게 보훈부가 문제가 많은 것 같아. 이게 보훈부가 지금 우리 월참이 잘못되고 있는 거는 보훈부 탓이에요. 보니까. 보훈부에서 저기 무슨 와이로를 먹었는지 담당자가 말이야 그 내가 볼 때는 참석 지난번에 행사할 때마다 참석하던데 행사할 때마다 뭐 봉투를 한돈 100만 원씩 넣어주는지 어쩐지 하여튼간에 무슨 일이 있어도 회의 참석해도 말이야 일체 이야기를 안 하고 듣고만 가. 뭐하러 오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국가보훈부는 월남 참전 수익사업을 할수 없는데 이 수익사업까지 16, 20 21년 9월 16일에 보훈처장 관인을 찍어서 수익사업 승인을 발행해 주었습니까? 예? 벤처기업부, 중소기업부, 국민권익위원회 질의응답 서류에도 또한 조달청에도 보훈부가 큰일을 저지르고 죽으려고 환장했다는 유권 해석을 전부 받아왔습니다. 중앙이 메이저 매스컴에 서류 전부 전달할 것입니다. 이제 보훈부는 답을 해야 됩니다. 할수 없는 수익사업 승인서를 나치만 협력관이 해주었나? 이 나치만 협력관이 오랫동안 우리 월창을 담당하면서 서울지방도 보훈청장까지 했어요. 박진수 협력관 너냐? 박진수 협력관이라는 사람이 또 왔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냐? 온갖 수많은 비리를 얼룩진 월창호 이하종과 국가보훈부 나치만 협력관과 박진수 협력관은 나와서 석고 대죄하라 하고 그날 집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온갖 수많은 비리를 얼룩진 월창호 이하종과 국가보훈부 나치만 협력관과 박진수 협력관은 나와서 석고 대죄하라. 얼마나 배 터지게 먹이길래 전우들이 민원을 내면 하나도 반영되는 것이 없이 수없이 불법을 저지르는 이하종을 옹호하는 것이냐. 보훈부 장관님과 차관님 두분 훌륭한 분으로 상당히 존경합니다. 새로 부임한 장관님과 차관님께는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차관님은 국회에 몰려 가서 민주당 의원이라는 작자가 세상에 없는 모두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저도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오늘 이 집회는 전임 장관과 차관들이 썩어빠진 국가 간의 정신으로 나치만과 박진수 협력관이라는 도둑놈들이 탄생돼 월참회장 이하종과 짜고 똥을 싸질러 일어난 사건입니다. 막말을 막 해야 되는 거. 정말 이런 말 들어도 싸요. 월남 참전제와 수익사업을 할수 없는데 어찌하여 이 23가지나 되는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민원을 수없이 내도 하몽차사 메아리도 울림이 없이 그래서 썩어빠진 면목 간부가 보훈부를 쓰레기로 만들고 있으니 우리 유공자 신호들과 전우들과 국민의 계획을 하러 나섰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미리 막 방지하는 것이 국가기관 보훈부인데 이놈들이 이하종 울타리 역할을 하기에 이제는 모든 증거로 국가보훈부의 두놈 협력관을 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26명이나 되는 임원이사 지부장들이 3차 내용 증명을 이하종 이사의 및 총회를 잘못 승인해주므로 재산이 곧 압류당할 처지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그 김부길 저기 친구가 선관위원장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아까 자기가 그 은행에 한 30, 40년 근무하는 친구예요. 은행에서 법무팀장도 하고 다 해봤지만 이렇게 해서 뭐 내용 증명 은행에서 압류하고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국가보훈부가 사업 승인서를 발부하였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기에 모든 책임은 관리 감독 및 수익사업을 할수 없는데
수익사업 승인서를 발부해 줬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 맞아. 수익사업이란, 이 수익사업은 네 글자가 말이죠. 예, 월남주 참자의 그 저기 애나 전혀 없어요. 네 글자 수익사업이란 있어요. 수익사업은 있는데 수익계약은 없어요. 수익사업이란 거를 우리 전에 박수천 회장이 그때 있을 때 이거를 수익사업이라는 조항을 하나 만들었다고 자랑을 했는데, 그때 왜 이걸 만들었는지, 이걸 만들어 주었더니 이제 수익계약 할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더 사기 쳐먹고 말이죠. 그래서 수익사업 할수 있다니까. 수익사업이란 거는 자기 그 우리 뭐 무슨 행사라든지 월창 관련 수익사업이지, 이런 돈 버는 수익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하종은 조기 선거총회를 참관하고도 불법적인 총회를 참석하는데, 이 불법적인 총회는 아니에요. 총회는 이건 원래 매년 3월 달에 하게 돼 있는데, 6월 달에 하는 거는 전에 그 재판 때문에 늦어진 거고, 이거는 뭐 합법적이라고 할수 있는,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총회가 북한의 김정은도 합법인 거, 합법이지 당연히. 박진수 너에게 묻고 싶다. 너는 북한의 김정은 같은 개새끼에 속하는 족속이다. 욕을 세게 했는데, 아니 좀 단독 출마하는 게, 이게 내가 볼 때는 정말 그 김정은 같은 공산당 같은 이런 거지 아닌가. 그왜 단독 출마할 수밖에 없게, 사람들이 도전할 수 없게끔 막느냐. 이거는 죄가 되지만은, 죄가 될 수도 있지만은, 요거는 말이 안 맞아요. 이하종 이놈이 우리 전우들의 피를 더 빨아쳐먹으려고 단독 출마를 한단다. 진짜 단독 출마 됐어요. 그래도 합법적이란다. 야, 이건 뭐 단독 출마도 합법은 합법이야. 이건 뭐 어쨌든 간에. 이건 장관님과 차관님 오늘이라도 총회를 정상 임기 4년 5월달로 연기하면 모든 사건의 문제가 해결된대. 이 문제를 확대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건 좀, 요런 문제 가지고는 안될것 같고, 3월 20일 집회를 하며 동아일보 조선일보 기자가 취재하러 온다 합니다. 총회 선거. 이 사람 동아일보 조선일보는 오기는 와요. 왔는데 취재는 하고 가서 기사는 안 써. 이놈들 가서 사진은 카메라 찍었는데 방송에 나오질 않아. 이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놈들은 절대로 안 나. 이놈들도 저기 보훈부처는 뭐 봉투를 하나씩 집어주면 할 거야. 아마 돈 100만 원씩 봉투를 한번 집어넣어 줘봐요. 그러면 취재 할 거예요. 이놈들도 그런 놈들이야. 그럼 총회 선거를 5월로 한다면 모든 사건 문제가 해결됩니다. 18일 월요일 11시 유튜브에 방송 나갈 겁니다. 월요일 11시 유튜브에. 나는 오늘 토요일 문제 나가는데 차관님 면담 신청합니다. 이 장관님이나 차관님 면담 신청하는, 안영준 씨가 신청을 하는데, 우리 박수천 씨가 이미 신청해가지고 가서 용산에 뭐저 대통령실 쪽에서 해가지고 갔는데, 장관하고 차관은 만나지도 못하고 실무자하고만 면담을 3시간 동안 했다는데, 실무자하고 해가지고 실무자가 잘 보고를 하겠죠. 오늘 여기 보면은 지금 4월 14일 날 월참에서 인사명이 났어요. 누구냐면 이 관련 아래가 인사발령 직무 회장 직무 대행자 지명을 명하. 월남전 참전자의 부회장 박수진, 1944년 12월. 아니, 나보다 미치는, 난, 양반 지금까지 내가 1924에 2년생인 줄 알았는데, 나보다 생일도 양력으로도 넉 살이었는데, 동갑이네, 나하고 갑자기네. 월남참전 회장 직무 대행자 지명, 2024년 3월 14일 10시 30분으로 하고, 뭐 회장, 그, 뭐야, 사퇴서는 왜안 올려? 회장 사퇴서도 올려야지, 응? 사퇴서도 올려야 될거 아니야. 하여튼 지금 상황이 이렇게 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상황이 급박하고 돌아가는데, 지금 앞으로 3월 28일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해당 선거가 끝나서 이제 되고 나면 아마 법적인 문제들 또 들고 일어나가지고 시끌시끌할 것 같아요. 하여튼 저는 여러분들 이런 때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월참이 좀 안정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안정될 것인가? 이하종 회장이 정신을 차리면 안정될 것인가? 정신을 차리면은 뭐 고소고발을 안할 것인가? 근데 정신 차리기가 좀 쉽지 않아요, 이게. 한번 맛을 보면. 근데 하여튼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선.